마지막 소식은 좀 슬픈 소식입니다. 막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고 슬픈 소식입니다. 브로큰 발렌타인 3월 3일자 핸도의 뮤직팝입니다. 아, 뉴스팝인가요? 이 코너 제목이 뭐냐? 뉴스팝인가? 어쨌든 뉴스팝. 일곱 번째 소식, 마지막 소식은 바로 브로큰 발렌타인 쿠파, 드럼을 초창기 때부터 담당을 하셨던 브로큰 발렌타인 쿠파 형님께서 17년간의 브로큰 발렌타인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하십니다.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 지난주 주말이었나? 어쨌든 브로큰 발렌타인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발표가 됐던 소식인데요. 2006년에 이제 브로큰 발렌타인 시절이 아니었어요. 2006년에 이제 6 어거스트로 시작을 해서 밴드 이름이 비 어거스트로 바뀌고 이제 브로큰 발렌타인, 현재 브로큰 발렌타인으로 정착이 된 건데, 어쨌든 그때부터 활동을 했던 드럼을 담당하셨던 쿠파 형님께서 3월, 이번 달이죠, 3월을 끝으로 부발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하십니다. 뭐 좌우지간 이성산 형님이시죠. 사역 전도사 길을 가신다고 해요. 아, 찬양 사역자, 죄송합니다. 뭐 인스타도 쿠파 형님 이제 팔로우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되게 충실한 종교인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밴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양 사역자 아예 길 쪽으로 좀 간다고 하셔서 브로큰 발렌타인 이제 밴드 드럼 활동을 좀 마무리한다고 하시고요. 되게 오래 한 거죠. 17년이면 2006년이면 나 중학교 2학년이었어. 3월 5일날 이제 네스트나다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8일날은 이제 여주 소재 오픈클럽, 오픈 기념 어쿠스틱 공연이 있고, 11일날 FF 홍대클럽이죠. 그리고 25일날은 석촌 아틀리에, 여기서 이제 단독으로 브로큰 발렌타인이 밴드 시그널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월에 총 지금까지 일단 떠있는 공식 이제 브로큰 발렌타인의 일정은 3월에는 4번의 공연이 있는데요, 마치고 4월부터는 다른 드럼 체제로 이제 갈 것 같아요. 제가 브로큰 발렌타인이란 밴드를 알게 된 게 2011년인가 그래요. 2011년인가 그렇고, 그때부터도 쿠파 형님이 계셨었고, 중간에 이제 군대에 잠깐 다녀오실 때 그때만 이제 다른 분께서 잠깐 그 자리를 채워주셨고, 다시 전역한 이후에도 브로큰 발렌타인으로 돌아오셔서 꾸준하게, 진짜 드럼 너무 잘 치시거든요. 그 밴드 하시는 분들이면 알아요. 그 쿠파 형님이 홍대에서도 되게 실력이 뛰어난 드러머로 되게 유명하고, 되게 펀치감이 전 되게 좋은 드러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럼을 치실 때 특히 공연장 가면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그 나츄얼스라고 그 브로큰 발렌타인 진짜 오랜만에 새로운 노래 냈을 때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 야 그때 나츄얼스 노래 내기 전에 그 Answer Me, 브로큰 발렌타인 그 대표곡 있지 않습니까? Answer Me 리부트 버전 오케스트라 들어간 그 버전의 노래를 음원으로 발표하신 적이 있었는데, 와 거기서 음향 작업이 완전 진짜 그냥 드럼이 주인공, 쿠파 형님 주인공, 완전 2급으로 진짜 그때 음원이 나와가지고, 쿠파 형님 제가 그때 아 진짜 드럼 개쩐다 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도 있는데, 그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5년이 지났네요. 뭐 좌우지간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시든 팬의 입장으로서 항상 앞길이 창창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 그 쿠파 형님 외모만 봤을 때는 진짜 뭐 좀 칠 것 같은데 제가 뭐 쿠파 형님하고 이렇게 단둘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뭐 인사는 당연히 드렸죠. 마주쳤을 때 인사는 드렸었는데 뭐 기억은 안 나실 수 있어요. 제가 쿠파 형님하고는 막 그렇게 말씀을 많이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도 안 피시더라고요. 어쨌든 되게 수줍음이 많으신 분입니다. 되게 생각보다 지금 보면은 이 되게 이게 수줍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서트 때도 그 멘트를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줄 때 되게 수줍어하시는, 의외로 보기보다 되게 수줍음을 많이 사시는 되게 귀여운 면모도 있으신 분이고, 막상 말하실 때는 되게 또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브로큰 발렌타인 멤버분들 중에서 진짜 좀 천사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고, 별명이 그걸로 알고 있어요. 멤버분들 사이에서도 We are the world? 그런 별명을 또 가진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인 누구를 만나든 We are the peace, We are the world 이런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런 거를 뭐 두루두루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여리고 착한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쉽죠. 팬 입장에서 너무 아쉽지만 어쨌든 되게 성격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되게 잘해내실 것 같고, 뭐 드럼을 아예 안 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길을 가시든 음악적인 부분이든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적인 부분이든 팬으로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초창기 브로큰 발렌타인 초창기 멤버시고, 항상 브로큰 발렌타인 팬들한테는, 저도 뭐 이제는 브로큰 발렌타인 팬이 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이 정도면 발언권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항상 브로큰 발렌타인 팬들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항상 브로큰 발렌타인의 영원한 드러머로 남아있을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항상 우리한테는 무대에서 최고의 모습을 선사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드러머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시든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브로큰 발렌타인은 당분간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갈지 확실한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를 물어보긴 좀 그러니까. 어쨌든 브로큰 발렌타인 형님들은 뭐 앞으로 공백기 없이 5월
4월 5월 계속 달려나간다고 하세요. 계속 공연 활동 하신다고 하고 5월에는 또 단독 콘서트 또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단독 콘서트를 또 특별하게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활동은 인스타그램에 있던 그 워딩으로만 보면은 또 다른 동료 드러머들과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하셔서, 이게 동료 드러머들이라고 하시니까 그 잠깐 이제 브로큰 발렌타인도 과도기 때는 어떤 공연에서는 어떤 보컬과 함께하고 어떤 곡에서 어떤 보컬과 함께하고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지금의 김경준, 박준호 형님들께서 이제 영입이 되신 건데, 아마 드럼도 당분간은 그런 체제로 가다가 멤버분들이 이제 서로 마음에 맞는 분들이 이제 생기면은 같이 브로큰 발렌타인 정식 드러머가 돼주세요, 같이 합시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되는 날이 또 언젠가 올 텐데 새로 오실 드러머 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월에 단독 콘서트도 있고 4월에도 공연 많이 한다고 하시니까 브로큰 발렌타인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스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너명 좀 약간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